자, 여기 있는 묽은 황산에 EH2SO4를 했죠. EH2SO4에 EH2가 뭐냐면 H2가 두 개의 묶음이 두 개란 얘기예요. 그럼 총 수소가 몇 개? 네 개. H가 수소니까. 수소 네 개에 SO4가 뭐랬어요? 황산이랬죠, 황산. 자, 황산하고 납하고 붙습니다. 황산하고 납하고 붙어서 얘는 뭐가 된다? 황산, 납이 되고요. 납이 내고 그 외가, 체외가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전자의 흐름의 반대가 뭐라고 했어요? 전류의 흐름이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자, 이쪽에서 황산하고 납하고 먼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이쪽에 전자가 만들어서 전자가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들어가게 될 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있던 게 과산화납이었죠. 과산화납하고 황산하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황산납이 되면서 뭐가 나온다? 붙어있던 과산화납에 붙어있던 산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양극판에서. 산소가 나와서 여기 있는 전자 두 개와 만나서 처외 외곽 전자가 몇 개가 된다? 네 개가 되는 거예요.